선생님 꽂힌 거예요? 쿠데타 성공했네. 항상 사상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있었어요. 뭐지, 뭐 진짜네. 사장으로? 제가 사장이 되었습니다. 뭐야, 수양대군이라고요? 그러니까 아니 혼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? 8, 7년 친구 두 분을. 네, 동갑내기 친구들을. 네. 아, 재벌집 막내가 되겠습니다. 그 송중기 씨의 이제 형으로 또 나오시고. 네. 저희 가게 기둥입니다. 기둥입니다, 기둥. 예능이 다 이런 식이야? 야, 비누아! 빨리 춤추게야지. 맞아. 아, 나 수염이 이렇게 많이 자라는 편이 아닌데. 지났다. 야. 이거 진짜 힘든 적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. 덕선아! 야, 너가 마이스트로야. 저는 이제 알바를 오래 했어요. 아, 경력직이네. 예, 일단 마파부터 갈래? 진짜 너무 잘해준 거야, 그래. 지금 이거 두 개 완성됐으니까 다섯 개 더 하면 돼, 일단. 오케이! 죄송하지만 혹시 괜찮으시면 저녁에도 한 번 더 드셔주시면 저. 네. 나 지금 무슨 나는 견학원 줄 알았어. 나라 누나 신경 꺼. 누나. 야, 넉살아 화이팅. 야, 우리 팀 잘한다. 완벽한 호흡입니다. 좋아요. 벌써 적응한 거야? 아랑 칭이가 집 대박 났네. 내 가게가 아니라 우리 가게야. 야, 인기 왜 이렇게 많아? 니네 잘 안 된다며 원래. 다야 우리 거야? 다 우리 거야? 그리고 요거 하면은 또 다른 메뉴들 확인해서 이제 가야 돼. 뭐 사장님 되고 나서 마인드가 바뀌었어. 오케이, 야, 하자. 오케이, 빨리. 좀 더 분발해. 문박 씨는 처음부터 사장할 생각을 왔던 것 같아. 너 할 수 있어, 너도 할 수 있어, 다 할 수 있어. 오늘 1등 하겠네, 1등 하겠어. 야, 닭돌이 기가 막히는데? 와, 행복해. 얘들 좀 이제 어떻게 좀 해봐봐. 파이팅, 토끼, 파이팅! 오늘 우리가 최고로 찍자고.